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미국 빌보드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. 차트 순위가 조작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. 빌보드는 인터뷰에서 팬클럽 아미가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의 1위를 위해 차트 순위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. 아미들이 싱글곡을 구매한 덕에 방탄소년단이 다른 팝 가수보다 스트리밍과 방송 횟수가 적은데도 차트 1위에 오른다는 건데요. 이에 대해 리더 RMC는 빌보드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다면 규칙을 바꾸거나 스트리밍에 더 비중을 두는 건 빌보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곡 판매와 다운로드로 1위를 했던 이유만으로 우리와 팬들을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보이밴드에다 K-POP 그룹이고 또 높은 팬 충성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쉬운 표적이 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.